지난 90년대 말, 고향 시인은 어느 사회복지관하고 결혼한 다음 무이탁 독거노인 한 분을 사례상으로 소개받고 많지는 않은 액수이지만 매월 얼마씩을 그 사회복지관에 보내주면 복지관에서는 그 할머니에게 내 돈을 온라인 송금을 해드렸다. 단한 달도 건너뛴 일 없이 1년이 넘도록 보내드렸다.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봉사장님, 그 할머니께서요. 봉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으시대요. 한번 놀러 오시래요. 점심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요. 꼭 놀러 오시라고 전해달래요. 이 말을 사회복지사님으로부터 세 번째 듣는 날, 진짜 날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사님이 알려주신 약도로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1923년생이시었다. 그러니까 76세이시다. 할머니는 한쪽 다리를 못 쓰신다고 옥매트를 깔고 주로 누워 계신단다. 한 달에 한번 병원에 다녀오시고 너무 심심하면 마을 할머니들과 어울려서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고 오신다고 자랑하신다. 불편한 한쪽 다리로 밥을 해주셔서 먹고 커피도 끓여주셔서 먹고 난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 이번엔 내가 뭔가를 할머니께 보답해 드려야겠다. 할머니 안마해 드릴게요. 옥매트 위에 누우셔야 해서 할머니가 다이분 채로 옥매트 위에 누우셨다. 돌아누울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돌아눕지 못한다고. 먼저 안마로 시작해서 어깨를 안마하고 머리를 안마해 드리고 손이 올라가서 주물러 드리고 있는데 아니 어찌된 일인지 할머니 손이 스르르하며 오더니 처음엔 내가 놀래서 움츠렸다가 이내 할머니에게 그 행동을 그냥 묵인해드리고 할머니 행동을 보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를 아하 할머니가 외로우셔서 그러신가 보다 할머니에게 마사지나 좀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해드렸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만하고 이리 와봐 하면서 나보고 제스처를 쓰는 거다 할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었다. 그런 후 할머니 기분이 좋은가 보다. 매우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76세 할머니와 만나고 돌아와서 그 모두 6번을 만나고 봉사를 해드렸다. 우리 동네에는 작은 슈퍼가 하나 있었다. 항상 아줌마 혼자서 파리채를 들고 바리만 잡고 있었던 것 같다. 더운 여름날 난 반바지에 티 하나만 입고 친구들 같담을 삐질삐질 흘리며 동네에서 축구를 했다. 우리는 진팀이 음료수를 사기로 했고 우리는 졌다. 그런데 진팀에서도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놈이 음료수를 사러 가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졌다. 투덜거리며 난 가게로 가서 아줌마 음료수 20개만 주세요. 너 혼자 다 먹게? 아줌마 내가 돼지로 보여요? 아줌마 빨리 줘요. 친구들 기다려요. 난 아줌마한테 돈을 주고 봉지를 잡아채듯 가지고 뛰어서 친구들에게 갔다. 그리고 나는 동네 슈퍼에 음료수 하나를 더 먹고 갈 생각으로 그 가게를 다시 갔다. 너왜또 왔냐? 음료수 한개 주세요. 너 저기 위에 집에 사는 건 맞지?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와서 먹고 가. 나중에 엄마가 돈 계산할 테니까. 네. 아줌마는 우리 엄마 단골 슈퍼 아줌마였다. 엄마 아줌마는 친해서 월말에 돈을 준다고 하고 내가 맘대로 먹을 것을 먹게 하라고 슈퍼 아줌마에게 말해놓은 것이다. 아줌마는 엄마와 친해서 그런지 얼른 들어오란다. 아줌마가 만난 거 해줄 테니 먹고 가. 네. 난 집에 가면 혼자 차려 먹기 싫어서 알았다고 대답하고 그집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밥상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줌마네 집은 아저씨하고 누나뿐이었다. 아저씨는 밤늦게나 셔터문 내리러 오고는 했다. 드디어 밥상이 나왔다. 아, 근데 밥상에 돼지고기 볶은 거하고 햄하고 오징어채 무침 등등. 난 순식간에 밥두 공기를 비웠다. 그리고 보냈는지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난 눈을 비비고 일어나려고 했다. 그런데 그 돼지 아줌마가 그런 후 아줌마는 밤에도 배고프면 아줌마 집에 자주 놀러 오란다. 그 외에도 아줌마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며 나만 보면 가게에서 맛있는 것을 주곤 했다.
저는 올해 32살이고 그때는 22살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 직업 특성상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자취를 하였습니다. 뭐 어차피 기숙사학교라 자취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엄마가 주말이면 제가 혼자 자취하는 걸 하시고 거의 친구 집에서 밥 먹고 놀고 그랬습니다. 친구는 호르몬이야 형이랑 셋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지내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 때도 평일이건 주말이건 자주 갔지요. 집밥 먹고 싶을 때요.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전역하니 22살이었습니다. 제가 빠른지라 친구는 2학년 1학기에 군대를 갔고요. 친구 형은 취직 후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습니다. 전역을 하고 다음에 복학이라 알바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때 전에는 아버지 덕에 그나마 괜찮은 원룸에서 살았는데 전역 후 알바하면서는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벌어보니 아깝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도 친구 집에 자주 갔습니다. 주로 알바 끝나고 저녁 얻어 먹으러요. 친구 엄마도 혼자 지내시니 밥맛도 없다고 하셔서 별 약속 없는 날에는 항상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내다 보니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발길이 가더라고요. 친구 엄마가 술을 좋아하셨는데 거의 저녁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먹은 것 같습니다. 항상 술이 문제지요. 그렇게 한두 잔 하다 보면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친구 엄마랑 그런 남자는 다 똑같죠. 뭐 거기다 술까지 한잔하니 그렇다고 대놓고는 그럴 수 없으니 더 자주 갔습니다. 처음엔 밥 먹을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이런 생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일부러 취한 척하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요. 물론 친구 방에서요. 몇번 자다 보니 자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또몇달 지내는 사이 술 마시면서 참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에 대한 추억부터 집안 얘기, 친구 얘기 등등. 하루는 술에 취해서 일어나 보니 옆에 친구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싶어서 긴장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취해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답니다. 그래서 친구 엄마가 너도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같이 있자고 옆에서 재웠다더군요. 한편으로는 쪽팔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후로 저는 술만 마시면 취한 척하며 그렇게 친구 엄마 옆에서 있었습니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요. 더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점점 다가갔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는 순간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고 겁도 나고 혼란스럽더군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대하시길래 저도 모른 척 했습니다.